부상 복귀 후 천천히 폼을 올리고 있는 김보경. 제주를 상대로 한 김보경 선수의 활약상 같이 보시죠. 이제 높이 올라갔습니다. 김보경 자 왼발로 한교원의 위치를 맞지만 김문환 그리고 김보경 지금은 김문선민 문선민으로 패스 반대쪽이 반대편으로 김보경 열었습니다. 반대쪽입니다. 바로 좀 길었습니다만 잡아내는 바로 자 맹성웅이 꺾어주고 이승기가 붙었습니다. 자 그만에 올라갑니다. 김보경입니다. 김보경 자 김진수에게 횡으로 뛰다가 중으로 한번 빠져보려고 했는데 있었네요. 네, 바로 네 김보경에게 김보경 문선민이 넓게 펼쳐지고 있고요. 김보경 나갑니다. 구스타브는 이선에 있습니다. 바로 우가 뛰어들어갑니다. 서로 생각이 달랐네요. 키퍼에게 주고 말았어요. 김보경. 자 이러면은 구작철 선수리 자 다가오면서 김보경 반칙아닙니다. 김보경입니다. 김보경 자 바로 반칙 김동준의 슛입니다. 이거는 오히려 이게 엄청난 트릭이 됐어요. 여기서 김호규가 그냥 제거돼 버렸어요. 김보경 선수 아깝다는 표정. 구스타보 나왔어요. 김보경 막아내고 김동준 대단합니다. 자 경기를 끝내버릴 수도 있는 김보경의 찬스였습니다.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1대1이었어요. 지금 제주가 속전 없이 무너지는 장면이었거든요. 아 네. 문선민 잘 넘겼습니다. 김보경 앞쪽에 마루우와 구스타보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일단 호규 커팅 문선민 건드리고 김보경이 바로 우에게 바로 김보경이에요. 김보경 크로스 그대로 송달됩니다.